만나이탐 시작합니다. 팟고 POD고 와이어리스 버전이에요. 와,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때 이따만 로봇 받으면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이따만 이펙터 받으면 진짜 좋겠죠? 네. 와, 와이어리스 라인6라는 이 회사 자체가 와이어리스에 한때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막 시리즈별로 막 나오고 막 가격대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와이어리스 라인6 거 갖고 싶어가지고 엄청 돈 모으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사진 안 왔죠. 네, 여기 보시면 전용 어댑터가 있습니다. 얘를 쓰셔야 돼요. 따로 전격 전압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왠지 이런 멀티 개념들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전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짠! 하, 진짜 G10T2 이게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따로 와이어리스를 구매를 하면은. 네. 와, 이게 그대로 넣었으니까 얘네는 자기네 와이어리스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자, 이거 이따가 봐볼게요. 그러면. 오. 자, 여기에 보면 케이블, 펌웨어 다운로드 받는 케이블 있고요. 네, 이거 전용 케이블이죠. 네, 오각형. 자, 그리고 와, 팟고. 얘 팟고 와이어리스가 팟고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여기에 있는 노브들이나 아마 여기 들어온 색깔도 똑같을 거야. 예, 네, LCD, 굉장히 큰 LCD 들어있고요. 뷰랑 액션, 그쵸, 그때 액션 있었죠. 와, 그때 그 팟고가 너무 생각이 나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리시버예요. 그래서 이쪽 때문에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IO도 이제 이따 나중에 설명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들기 되게 편하네요. 그래서 무게 한번 볼게요. 얘만의 무게. 얘 무게는 2kg, 2.4kg, 거의 2.5kg죠? 얘 하면 2.5kg. 그치? 얘 하면 2.5kg다. 그치? 얘까지 2.5kg. 네, 아. 2.5kg. 뭐, 이 정도면 이펙터 페달보드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POD고 와이어리스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라인6에서 나왔어요. POD 곤데 네. 와이어리스. 네. 야, 이거. 이게 나온 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2020년에 이미 POD 코가 출시가 되었죠. 아, 2년 전에.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와이어리스 버전까지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6가 유독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게 와이어리스 부분이에요. 네.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라인6 제품밖에 없어요. 또 그쵸? 와이어리스 살려면. 네, 네, 좀 디지털스러운 네. 그런 이제 기어들도 많이 이렇게 네. 내보이고 선보였지만 와이어리스는 진짜 되게 실용적이고요. 네. 사실 무대에 쓰는 스테이지 퍼포머로서 와이어리스가 딱 개발이 되고 나서 선에 대한 자유로움을 딱 느끼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무대를 뛰어다니는 자유. 네, 그거에 관한 슬로건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저도 제 와이어리스를 3개째 쓰고 있고 제 와이어리스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 전에 라인6를 썼고 근데 제가 G10을 썼었어요. 여기 들어있는 근데 얘는 G10 2 모델이래요. 아. 근데 저는 1을 썼었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모델에 전신을 쓰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와 이거를 여기에 넣어놨겠다고 이렇게 생각. 그때도 이거 되게 제가 살 때 되게 비쌌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도 저는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와이어리스 여기 내장을 해놨으니까 한 40만원 빠지는 거네요. 편리성까지 합하면 플러스. 그렇죠. 얘 와이어리스 값만 따지면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에서 25만원 정도 하는 거. 근데 POD 고의 가격까지 합쳐서 거의 그 가격이에요. POD 고 가격과 얘 합쳐서 한 와이어리스 가격이 합쳐진 가격으로 나왔더라고. 92만원. 지금 기분 좋은 가격. 70만원 정도 하니까. 네네네네. 딱 되네요. 그래서, 근데 와이어리스랑 POD 고랑 따로따로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비슷하다 치면, 저는 얘를 추천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사면은
와이어리스가 아니죠? 그렇죠. 선이 너무 많죠. 관리가 불편하고 우선은 예. 와이어리스 그 본체를 예. 따로 가져다녀야 되니까. 네, 그 라디오를. 그게 이거랑 비할 수 없는 네. 불편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멀티 와이어리스를 넣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박수 칠 만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진짜 네. 실행에 옮겼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요. 지금 익스프레션 페달 위쪽으로 리시버가 있어요. 방송국이 있는 거죠, 여기. 네. 자, 오늘 와이어리스 하기 전에 네. POD 고에 관한 우리 예전에 작년 한 1년 전에 네, 1년 조금 넘었네요. 얘를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설명을 한 거는 그쪽으로 가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IO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 있어요. 와이어리스 네. 스토리지 있고 그리고 기타 인 여기다 이제 꽂아서 차징이 가능하고요. 기타로 되어 있을 때 라인은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기타 인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하면 네, 차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불 끄면 차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 네. 네, 두 개까지 네. 가능해요. 네, 풋스위치하고 이거 FX 루프 있고요. 그 메인 아웃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이렇게 네.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앰프 아웃 폰 USB 그리고 DC 인 파워부 있고 이건 파워 스위치까지 뒤에 IO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먼저 여기 LCD 예, 큼지막하게 있죠. 좋죠? 네, 얘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예. 멀티 중에는. 자, 그리고 여기 뷰 보시면요, 홈 버튼이 있잖아요. 예. 어디로 들어가든 뷰를 누르면 예. 바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액션 값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뭔가 지정을 하고 설정을 했을 때 그 설정 버튼. 아, 움직이겠다. 네, 액션 하겠다. 액션 하겠다. 네, 그리고 얘는요, 딱 보면 프리셋 리스트로 해서 유저 디렉스 네, 넘버랑 네, 유저 디렉스. 이렇게 프리셋을 바로 하나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팩토리 프리셋과 네. 유저 프리셋. 이렇게 해서 프리셋 값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같이 누르면 네, 세이브가 돼요. 싹 써 있네요. 네, 쉽죠. 네.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선. 그래서 위에를 여기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위에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 아래는 여기에 조절할 수 있는 건데 또 이거에 대한 노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의 잘 읽어보면 금방 할 수 있겠네요. 네. 보기만 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이지 넘기는 거. 여기 페이지 넘기는 거. 똑같아요. 네. 이 페이지 넘기는 거랑. 네. 네네. 이건도 두 개 넘기는 거. 그리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눌렀을 때는 네. 메뉴 모드로 들어가요. 여기 메뉴판 모드로. 네, 메뉴판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네. 이 위에 이 설정을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각각의 이펙터를 슬로 체인을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맨 앞단자, 네. 맨 앞에 기타 쪽에 네. 기타 플러스 와이어리스라고 돼 있잖아요. 어허. 지금은 이 기타 인에 꽂았을 때 라인으로도 되고 와이어리스도 되고 근데 밑으로 내리시면요. 기타로만 될 수 있게 인풋을 설정하겠다. 그 잭을 꽂아야죠. 네. 그리고 와이어리스만 설정하겠다 했을 때는 선을 꽂았을 때 안 나와요 소리가. 여기 맨 앞단에 네. 그리고 여기는 USB 오호. USB로만 설정을 하겠다 빼겠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기타 플러스 와이어리스를 많이 쓰겠죠. 이렇게 해놓고 선 꽂아도 되고 와이어리스로 사용해도 네. 되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호. 예. 그래서 다시 뷰로 오시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뱅크 온업, 네, 1, 2, 3, 4. 네, 뱅크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채널 그 안에 들어 있는 채널 ABCD. 그래서 이렇게. 근데 지금 뉴 프리셋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 버튼 누르면 네. 유저 프리셋으로 돼 있잖아요. 네. 안 돼요. 팩토리 프리셋으로 되어 있어야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뭐 들을 수가 있겠죠. 네. 팩토리 프리셋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아까랑 다르게 여기 이제 저장되어 있는 팩토리 값이 나오죠. 프리셋 값이. 네.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타에 장착해 볼까요? 네. 와. 자,
이걸 장착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이 팬더 암은 이렇게 나사로 돌려서 꽂는 건데 네. 이거를 장착하실 때 암을 장착하실 때 끝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거기서 한 두세 바퀴 푸세요. 이렇게 풀면은 장착이 다된 거고요. 잭 꽂으실 때꼭 이렇게 꽂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암을 안 못, 돼.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암을 못 쓰자니까 꼭 이렇게 꽂으실 때 버릇이 되면 좋아요. 이거를 앞으로 밀고 이렇게 딱 꽂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라디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라디오. 짜잔. 예. 네. 그러면 뭐 방해 안 받겠죠? 이렇게 돌리면. 장착이 됐고요. 예. 이 얘를 지금 여기로 분리하자마자 얘가 지금 와이프가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차징 오. 게이지가 나와요. 오. 그래서 지금 100% 차저가 되어 있다. 차징이 되어 있다. 지금 배터리가 예. 만땅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배터리는 한 7시간 정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네, 총 7시간 쓸수 있고 3시간 정도 충전하면 충전하면 완충이 되고요. 네. 7시간이면 뭐 스테이지에서 아! 이승환 밴드 기타리스트는 못 쓴다. 왜? 공연을 한 8시간이요? 네. 그때 최장 공연이 몇 시간이었어? 한 8~9시간 됐던 것 같은데? 기타를 중간에 한번 바꿔야 되겠네요. 와이어리스랑. 예, 그쵸. 바꿔. 와이어리스를 하다가 예. 잭을 꽂아야지. 이걸 거기다 다시 리차지를 리차징이 안 돼요. 차징은 기타 2인에서 차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선을 꽂아버리면. 두개 사셔야 되겠네. 그건 모르겠네요. 공연을 그렇게. 그래서 이승환 밴드 기타리스트님은 안 되겠네요. 지금 사운드 듣고 있죠. 아, 이 POD 소리. 진짜. POD 소리. 우리 아까도 내막 이상한 거 하다가. 지금 연결을요.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프리셋하고 다 예. 들어있어서, 네. 그러니까 프리앰프랑 이런 것도 설정이 되어 있어서, 다이렉트로 바로 꽂아놓은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니,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아니, 이렇게 퀄리티가 좋았어? 야, 우리 그동안요, POD고 이런 E급, 이런 예. 급의 멀티나 이런 급의 그 페달을 안 했었죠. 좀 기간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얘를 딱 들으니까, 오, 와, 이거 진짜. 신세계야, 신세계. 아, 왜 POD 하는지. 보통 왜이 작은 인풋이잖아요. 응. 소리 좀 줄이면 못 읽었는데 이거 네네. 꽤 읽네요. 많이 읽죠. 제가 그때 어떻게 리뷰를 했냐면요. 예. 아, 이 POD 팝고 소리가 헬릭스 예. HD랑 예. 소리가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맞아요. 예. 그 정도로 퀄리티가 되게 좋았거든요. 자, 좋은. 그러면은 그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예. 좋다. 좀 한 번만 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운드 그대로. 아니 그럼 조심히 와, 조심히 선 없구나. 조심히 안 가도 돼요. 나가보실래요? 좋다, 야. 테크니션을 필요하네. 야. 테크니션 필요해요. 내가 막 무대로 활보하고 있을 때 네. 테크니션이 바꿔줘야겠네. 그러겠네. 밟을 네. 수가 없잖아. 그렇죠. 후다다. 근데
지금 여기도 지금 꽤 크거든요. 꽤 넓어요. 무대가 이 정도. 10m 정도는 가셨는데? 그쵸, 그쵸. 10m 정도 가셨는데. 무대가 이 정도 크기의 무대에 쓰는 게 거의. 롤링스톤즈밖에 없죠. 아니요, 롤링스톤즈는 조금 작죠. 고기는 롤링홀, 작죠. 롤링홀. 롤링홀은 좀 작죠. 아, 롤링스톤즈가 작고, 아, 롤링홀은 좀 크고. 롤링홀이 좀 큽니다. 네네. 아니면 브릿지 뭐 이런데. 그리고 좀 셋이 커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컸지, 막상 쓰면 드럼 있고 뭐 해갖고 다 작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스테이지 진짜 우리 뭐 주경기장 뭐 뭐 이런 이런 데서는 데서 했을 때, 하면, 콘서트 할 때. 그래도 그 스테이지 너무 크면 또 카메라 워크가 안 돼. 그래갖고 그게 말 못하는 규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10m 정도면 네, 엄청 큰 이게 무대죠. 반경 10m인데 네. 그러면 이게 벌써 얼마예요? 앞으로 10m, 뒤로 아니면 10m인데. 도쿄돔은요? 도쿄돔도 뭐 무대가 크면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나가면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네네. 방해물이. 최고 넓은 곳까지. 얘가 그래서 반경 30m까지 아, 된대요. 돼요. 우와. 반경 30m까지. 여기서 이거 기타 들고 치면서 화장실 가셔도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설명해 보면은 얘를 앞에 놓고, 플로우를 앞에 놓고, 이 앞으로 나가면 안 좋은 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얘가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예시라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이거 앞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앞뒤가 아니잖아요. 위잖아? 얘는 지금 위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되는지. 네, 저 멀리 갔었는데 소리의 퀄리티는 차이가 전혀 전혀 없고요. 없죠? 목이 메네요. 전혀 없고, 이거를 채널을 변경을 해도, 근데 그 변경, 지금 여기 계시는 거랑 똑같이, 똑같이. 네, 라인 연결했으랑 똑같이, 네, 사운드 퀄리티 전혀 변함이 오, 야. 없습니다. 아, 좋다 이거. 와,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시 패드도 지금 와우랑 볼륨이랑 네, 이렇게 다 나올 들어갔죠. 사, 네, 사용을 할 때, 이거 지금 볼륨으로 돼 있네요. 볼륨으로 돼 있죠. 사용을 할때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설정을 하셔가지고. 야, 간단하다. 쓰기도 편하고. 네, 지금까지 POD 고랑 POD 고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더 중요한 것들, 뭐 스냅샷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POD 고 에디 채널이라고 또 따로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촬영해놨던 영상이 아, 있으니까 그렇죠.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와이어리스에 더 깊이 들어가서 얼마나 더 와이어리스의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얼마나 긴가? 활용성, 그리고 와이어리스에 대한 Q&A, 네, 이런 것들을 들고 2부에서 POD고 와이어리스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